오케이, 민준이. 잠깐만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관로하네. 부정문이나 의문문, 부정문 의문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고, 뭐 여기 위에 있고 읽고 해석하고 밑에 거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I live in my family의 뜻은 뭔데? 가족들을 위해요, 이게. 다시 좀 보고 공부 좀. 그렇죠. 나는 산다. 나의 가족과 함께란 뜻인데, 그러면 여기 부정문은 무슨 뜻을 만들란 말이야? 나는 살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를 만들면 뭐가 되겠다? 리브의 뜻은 하다시니까 don't leave 하면 살지 않는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walk in an airport의 뜻은 뭔데? 뭐라고? 그들이 뭐 한다고? 그들이 일한다? 뭐? 공장에서요? 에어포트. 그들은 일한다. In an airport. 공항에서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뭐가 될 거고? 가될 거고, 뜻은? 그들이 공항에서 일하니? 라고 물어봤고, 일한다면 yes they are야, yes they do야. 일하지 않는다면? 네? Yes, they don't야? No, they don't지 뭔 소리 하냐? 그 다음에 she keeps a diary in English. She keeps a diary in English의 뜻은? 영어 뭐? 영어로. 영어로 일기를 쓴다. 영어로 된 일기를 쓴다. 인데 부정문 만들면 뭐가 될 거고? She doesn't keep a diary in English. Pay a fire will help the fire feed excited drink. 잠깐만요. 비고잉투의 뜻은 하나 더 써주세요. 여섯 개 틀린 거 있으니까 고쳐줘. 뭘 틀렸을 것 같아, 일단. 오케이, 민준이 계속 간다. Car? Car grows apples on his farm. 의 뜻은 뭐고? 네, 농장에서. 그러면 얘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든 Does car grow apples on his farm? 뜻은 뭐다?
오케이, 그래서 재배한다면? Yes, he doesn't. 재배하지 않는다면? No, no, he doesn'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그는 무엇을? 휴대전화를 뭐하니? 사용하니? 그래서 그는 셀폰 사용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use a cell phone. use의 뜻은 하다시고요. 그래서 누가 오케이 언제 뭐하지 않는다, 끓지 않는다. 물은 80도씨에서 끓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80 degrees Celsius. 그래서 보일의 뜻은 끓다. 무슨 시? water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무엇을 뭐하니 절약하니 너는 집에서 에너지 절약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에너지 You save energy at home. Yes, save의 뜻은 절약하다 또 목숨을 구하다 나 좀 살려주세요 save me 나 좀 살려주세요 save me 그래서 채연 지금 고친 게 어떤 거 고쳤어? 일단 be going to의 뜻 하나 더 적었고 또 오케이 아직 틀린 게 몇 개 남았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남았어 아직 오케이 어떤 거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개 틀린 것도 있고 반복해서 틀린 걸 반복해서 틀려서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뭐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아이스크림 먹지 않는다. She doesn't eat ice cream. 그래서 이 중에서 1, 2, 3, 4 중에서 틀린 건 틀렸었던 건 없나요? 2번 틀렸었고요. 왜 틀렸었어요? 스펠링 틀렸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대1 수업은 났고요. 아까 톡으로 말씀드렸듯이 다음 과정이 민준이가 20이니까 20일에 있는 단어 지금 자기주도로들 하듯이 하고요. 제출할 것들 제출하고요. 시험칠 준비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쓰기 연습해야 될 거 별표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